씨도 권인용 씨 때문에 억울할 때가 좀 있다고요. 사실 저는 몰랐어요. 이 권인용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거예요. 뭐냐면요. 아시다시피 이제 외모상 제가 한 다섯 여섯 살 어려 보이잖아요. 근데 저는 정말 선배님인 줄 알았거든요. 깨끗이 모셨는데. 누가 맞아요? 나중에 누가 보든 그렇죠. 그럼 누가 맞아요? 나중에 보니까 둘이 생년월까지 같아요. 1966년 5월생입니다. 두 분은 평소에는 말 놓는 사이. 아 그렇죠. 아, 그때부터. 그래서 알게 되면서 호적이 잘못됐어 내가. 무슨 이제 분석회의나 또 경찰관들하고 함께하는 자리가 여러 자리가 우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럴 때마다 이제 쩌다가 이제 뭐 일용아 어쩌고 반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. 그럼 뭔가 좀 싸해요 분위기가.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건너 들리는 게 제가 싸가지가 없더라. 어린 놈이 지가 경찰대학 출신이라고 뭐 그 선배한테 반말을 그런 경우 이제 뭐 이제 종종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도 모르니까 나중에 그걸 알게 된 순간은 이미 여러 단계에 거쳐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. 그렇죠.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일용이랑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묵묵히 가만히 국밥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거죠. 차원이 오늘 혼돈나봐라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. 네. 그거는 아니고 내가 찬스를 놓쳤어요. 기회를 놓쳤고 너무 갑자기. 그 얘기 듣기 좋았어요? 뭐 좋다기보다는 바람직하구나. 이게 손 안 대고 내가 고프는 거라. 손 안 대고 고프는 느낌이구나. 그걸 또 알았네. 아, 왜 들었지? 듣게 돼가지고. 네.